제56장 베드로가 병든 사람을 고침. 걸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매일 성전에 왔습니다. 그는 성전 문 옆에 앉아 돈을 구걸했습니다. 어느 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. 베드로는 가진 돈이 없다고 말했고 그에게 뭔가 다른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.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남자를 축복했고 낫게 해주었습니다. 그런 뒤 베드로는 그 남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. 그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그가 걷고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들은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그 남자를 낫게 해줄 권능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. 베드로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.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.